예, 지난 시간에 이제 중국의 제야 사학자, 그분은 이제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언어학자이기도 한데, 추하견 선생이 이제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다가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마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책의 이제 내용에 보면은 북방민족의 선조들은 중원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얘기를 계속 그 주학연 선생이 합니다. 북방민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한민족, 일본민족, 몽고족, 여진족, 또 돌궐족 이런 족들을 말하는데, 그 아시아 북방계 민족이 만리장성 남쪽에 이제 중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학자들은 그 학문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학문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중국 공산당이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주학연 선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 발표를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금 상당히 몸이 달았다는 얘기죠. 주학연 선생이 지금 이렇게 아시아 북방계 민족이 만리장성 남쪽 중원 땅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염제와 황제의 자손을 자처하는 중국인들도 자기 조상의 참모습을 북방민족이 아니면은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중국 한족의 역사와 문화가 북방민족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 1만에서 4천년 전인 상고 시대에 중원에 거주하던 부락들은 대규모로 북상하여 중국 북방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어서 남방에서 도래한 민족들이 북방민족이 떠나간 중원의 공백을 메우고 중원의 혈연과 언어를 변화시키면서 중원 한족과 고대 한어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만리장성 남쪽의 중국 땅의 원래 주인이 북방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쪽에 있던 북방민족이 이제 북상을 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쪽에서 남방민족이 올라와서, 그 북방민족이 떠나갈 때다간게 아니고 일부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쪽에서 올라온 남방민족과 토착 북방민족 사이에 이제, 혼혈이 생기고, 그 혼혈이 된 민족이 중국 한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중국 한족의 혈통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한어가 북방 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한국 학자나 일본 학자들이 했다면 이게 문제가 뭐 심각할 게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학자가 중국 공산당의 승인을 받아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한어가 한국어나 일본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 많이 받은 원인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거는 한자는 중국 한족이 만든 문자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이미 전조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예, 전조 현상이.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한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체계는 기본적으로 한자가 중국 한족이 만든 거고 중국 한족이 만든 한자를 서기 전 3, 4세기에 이제 이 한자가 위만이나 중국에서 망명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 민족을 이제 지배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한민족 최초의 고대 국가가 탄생하게 되고 한자가 이제 우리가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쓰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인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 주학연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한어가 한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인식하는 대로 한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이라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어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국어가 한국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한국어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뭡니까? 한자 자체를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다는 걸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연구한 분야가 되는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그 한자의 역사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그 한자에 대해서는 그 중국 정부가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은 한자는 갑골문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가 갑골문이 이제 중국의 아주 오래 전부터 쓰인 문자가 아닙니다. 갑골문은 중국의 언어학자 이 동작빈 선생이 이제 정리한 거는 뭐냐면은. 서기 전 1384년 예, 아주 그 구체적인 연도까지 나오는 겁니다. 갑골문은 예. 서기 전 1384년에 이때가 이제 상나라 20대 임금 반경 때입니다. 반경 임금이 어디선가 쫓겨서 지금의 하남성 안양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은허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쫓겨서 왔습니다. 예, 쫓겨서 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 갑골문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때부터 상나라가 망할 때까지 서기 전 1066년까지 약 273년 정도 예, 사용한 문자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의 국어학자들이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벌써 이 자체가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예. 왜 많은 모순이 있느냐? 자, 갑골문이 사용된 시기가 서기 전 1384년부터 서기 전 1066년까지 263년입니다. 예. 263년입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문자인데 이거는 그 하늘의 뜻을 묻는 점을 칠 때 쓰는 문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북의 등껍질이나 이 뭐 소나 말에 예. 동물의 그 견갑골 같은 곳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 놓고 이것을 숯불 위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제 금이 생깁니다. 실금이 생기고 그 실금을 보고서 이제 하늘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골문이 하늘의 뜻을 묻는 건데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오늘날의 시각으로 역사를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시절에는 이 하늘의 뜻을 아무나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구냐? 천자입니다. 천자. 천자만이 하늘의 뜻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나라가 무너진 원인이 뭐냐? 예. 1980년대에 중국 정부가 은허를 대대적으로 발굴을 합니다. 이 상나라 왕궁터를 발굴을 하는데 거기에서 만여구의 유골이 출토가 됩니다. 만여구의 유골이 출토가 되는데 이 유골들이 지그재그로 엎어져 있습니다. 엎어져 있었고 이 머리가 깨져 있거나 등골에 거의 칼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나라가 무너질 때 아주 처참하게 도륙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처참하게 한 만여 명 궁에 있던 만여 명이 아주 그냥 뭐 몰살을 당한 거죠. 그 왜 그렇게 당했느냐? 바로 이 갑골문 때문에 당한 겁니다. 예. 하늘의 뜻을 물어서는 안 되는데 하늘의 뜻을 물었다는 얘기죠. 천자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예. 그 당시 천자국이 그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자국은 고조선입니다. 예. 고조선에서 처절하게 응징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주나라로 되면서 주나라가 상나라가 왜 망했는가를 아는데 어떻게 갑골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나라는 갑골문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 관련된 내용은 또 다음 기회에 저 더 자세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자에 국한해야 되니까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골문은 이제 상나라 때 그렇게 잠깐 사용되고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주나라 때는 이제 문자를 우리가 금문이라고 합니다. 예. 주나라 때 문자는 이제 주로 청동으로 만든 재기, 무기, 악기 이런 데 새겨진 글자가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청동으로 만든 금속에 새겨진 글씨다 해서 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나라의 문자는 이제 금문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은 이런 문자가 쓰입니다. 이걸 대전이라고 하는데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일곱 개 나라들이 사용한 문자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말 맞잖아 편안할 안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건 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사용된 문자를 통칭해서 대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전이다. 예. 그리고 이제 서기 전 221년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이제 문자가 다 다르니까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이사 조고 등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이 칠국의 문자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합니다. 문자를. 그래서 진시황의 명령에 의해서 통일된 문자를 소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전 문자가 이제 진시황의 이제 그 진나라부터 초한 시대, 그러니까 유방과 한과 창피한 시대, 또 이어서 이제 한나라가 들어섭니다. 그 말 많은 한나라, 유방의 나라, 그 전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한나라를 왕망의 신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를 전한, 이제 뒤에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한 시대,
그리고 예,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삼국지 읽어보셨잖아요. 그 삼국지의 시대, 예, 위촉오 삼국시대까지 이 소존 문자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의 문자가 되는 겁니다. 예, 중국의 문자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집단적인 오류에 빠져 있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자는 말 그대로 한나라의 문자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라의 문자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한은 물론이고 후한 그 뒤에 삼국시대까지 중국에서 사용된 문자는 소전입니다. 소전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해서입니다. 해서. 해서를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라고 하는 문자는 한나라 때는 없었어요. 한나라 때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한나라에서는 알지를 못하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자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모순이 있는 것이죠. 굉장한 모순인 겁니다. 아니, 한나라에 문자가 없었는데 해서라는 한나라는 소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있느냐?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증거냐? 서기 100년, 딱 서기 100년입니다. 뭐 외우기도 좋습니다. 서기 100년에 허신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허신이가 서기 100년에 세계 최초의 사전을 씁니다. 세계 최초의 사전을 씁니다. 그것이 설문해자입니다. 설문해자. 그러니까 9,353개의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의 어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권으로 되어 있고 540부수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전을 썼는데 그 설문해자가 다 소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 소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인데 미리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반고가 쓴 그 한서 예문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진시황 때 진시황이 이사 조고를 시켜서 칠국의 문자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소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전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소전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이겁니다. 예,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이 진시황의 진나라에서는 옥사가 일어나서 일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많아졌는데 너무 이게 어려워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서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당나라 때 장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단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막이 진나라 때 정막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도관이었는데 이 교도관을 하던 정막이 이제 죄를 좀 짓는 바람에 귀양을 가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운양 지방에 가서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10년 동안 깊이 생각을 해서 이제 소전문을 간략하게 고쳐서 예서를 만들었다. 요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예. 요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이제 예서를 정막이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백일사를 쓰신 이맥 선생은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맥 선생이 이제 중국의 반고가 쓴 한서 애문지나 또 장해관이가 쓴 서단을 읽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맥 선생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정마귀가 지 능력으로 글자를 만든 게 아니다. 정마귀가 부여에 와서 우리 부여의 애서를 좀 공부를 했다. 그래서 부여의 애서를 가지고 가서 중국의 애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팔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맥 선생은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틀렸습니다. 다 틀린 거죠. 네. 왜 틀렸느냐? 이맥 선생은 자기의 추론을 어디서 나갔느냐 하면은 이맥 선생은 중국의 반구가 쓴 한서나 장해관이가 쓴 서단을 보고서 이제 그런 추론을 하게 되는 거니까 틀리게 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게 틀렸느냐?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전서가, 소전이 너무 어렵다. 예, 너무 어렵다. 쓰기가 불편하다. 실제로 거의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역사책에 있는 대로 진시황 때의 예서를 만들었다면은 아니 그 허신이가 세계 최초의 사전을 쓸 때 당연히 쉬운 문자 예서로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상식에 속하잖아요. 에?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왜 그 쉬운 문자 예서를 두고 왜 전서로 설문해자를 썼을까요? 네. 허신이가 설문해자를 그 엄청난 책을 전서, 소전으로 썼다는 것은 그 당시에 중국에 예서가 없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이거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서, 중국의 역사책은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게 날조한 겁니다. 예. 날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한나라 때 사용한 문자는 소전체다. 예. 소전이다. 그 증거가 바로 허신의 설문해자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해설을 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 아니 한나라의 문자가 소전 문자인데 해설을 한자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한번 의심을 해볼 바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뭔가 문제가 많았구나. 왜? 소전을 한자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설을 한자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자라고 하는 명칭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모순이 생겼는가? 자명합니다. 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갑골 문자가 중국에서 사용된 시기는 서기전 1384년에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 이전에 한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한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전에 한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한자가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갑골문이 처음 사용된 거는 서기전 1384년인데, 그 이전에, 그 서기전 1384년보다 1000년 더 이전에, 혹은 1500년 전에 문자가 있었단 말이죠. 한자가.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한 모순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예. 바로 가장 먼저 생긴 한자가 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생긴 한자가 해서입니다. 갑골문이 아니고 해서입니다. 해서가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애서가 생기고 예. 이 해서와 애서가 바로 우리 고조선의 문자인 겁니다.
예. 이 해서와 예서가 고조선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고조선의 이 선조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중국놈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 큰 땅덩어리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문자를 못 쓰게 한 겁니다. 예, 문자를 못 쓰게 한 겁니다. 쓰면 안 되잖아요. 어? 그 똑똑해지면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예. 이게 못 쓰게 한 겁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상나라가 이게 하늘에 점을 치기 위해서 갑골문을 썼다가 아주 개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나라 시대에 발견되는 금문, 이 청동 제기들 보면은 말이죠. 글자를 다 겉에다가 못 새깁니다. 안 보이는데 그릇 안쪽에다 새깁니다. 그릇 안쪽에다가. 얼마나 이 고조선이 무서웠으면은 그릇 바깥쪽에다 글자를 못 새기고 그릇 안쪽에 새겼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애서와 해서, 해서와 애서는 천자국이 쓰는 문자인데 이 동아시아에서 천자국의 정통성이 한번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은 바로 고구려와 당나라가 왜 전쟁을 했느냐. 그 전쟁은 많은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전쟁의 원인은 뭐냐? 역사 전쟁이었습니다. 역사 전쟁. 예.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를 세운 이 사람들도 다 우리 고조선의 후예입니다. 선비지 않습니까? 고조선의 후예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선비족이 이 남하에서 중국의 그 거대한 땅을 지배하게 됐단 말이죠. 예. 당연히 이게 강한 힘이 생긴 겁니다. 예? 강한 힘이 생기니까 고조선의 정통성을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예. 고구려 보고 정통성을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고구려가 정통성을 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아주 그냥 극단적인 전쟁을 한 겁니다. 예. 결국은 고구려 망하고 백제 망하고 천자국의 모든 문화를 당나라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해서와 예서가 천자국의 문자인 겁니다. 이 문자도 당나라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가져가면서 신라보고는 문자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예, 최후국은 문자 못 쓰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신라가 방법이 없으니까 향차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 향차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못 쓰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문자를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조상도 뺏기고 역사도 뺏기고 문자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겼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당나라 사람들이 호종단이라고 하는 관리를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심지어 산천에 있는 피서까지도 다 이 깨고 두드려 깨고 글자 파내고 했던 겁니다. 그 당나라가 한 역사 왜곡은 일본이 한 역사 왜곡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엄청난 역사 왜곡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문자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예,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예, 이 예. 우리가 이 예서는 제가 이제 우리 아사달 대방 구역에서 사용하던 행정 문자다 이런 얘기를 전 시간에 했습니다. 예서는 우리 아사달 대방 구역에서 사용하던 행정 문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해서가 아사달 낭낭 구역에서 사용하던 신성 문자입니다. 예, 신성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서를 중국에서는 이제 좌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좌서. 그게 왜 좌서라고 했느냐? 왼좌자를 써서.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역사를 찾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 그럼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천자국인 우리나라는 이 성이 도읍지에 성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성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예. 반드시 그 강을 사이에다 두고 왼쪽에 대방성이 있었습니다. 이 대방성은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천자의 그 행정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예, 대방성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 대방성에서 사용하던 문자가 예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좌서라고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록에는 이게 없는데 중국에서는 예서를 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왜 좌서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알 방법이 없죠. 자기네들은. 예. 자기네 문자가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서 사관이 썼다고 해서 행정 문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팔분이라고 했던 겁니다. 팔분. 예. 그래서 이 우리 아사달이 바로 이렇게 이제 붉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이게 대방성입니다. 대방성.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강입니다. 강. 예, 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방성이 있었고 낭낭성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사달은 반드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개의 구역으로 정확하게 나뉘어 있었던 겁니다. 8개의 구역으로. 예. 그럼 우리 역사에서 이걸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고려의 왕건이 개성을 태국으로 보고, 예. 개성을 태국으로 보고 고려의 강역을 8도로 나눴습니다. 8도로. 바로 아사달 8가를 계승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8도로 나누었던 겁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8도로 나눈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가 한자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8가가. 8을 알면 한자에 10%가 그냥 이해가 됩니다. 8을 알면은. 예. 그 정도로 8이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 문화를 보십시오. 우리 문화 보면은 8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선녀가 나와도 8선녀. 예. 뭐 8관해. 8만대장경. 예. 8경. 관동8경. 예? 무슨 단양8경. 최고양에는 저는 경치가 좋은 제 고향이 단양인데요. 경치 좋은 곳이 8군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보니까 10개도 넘습니다. 예, 10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8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8개만 딱 골라트는 겁니다. 예, 8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예. 관동 8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8가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8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 역사책에 예서를 8분이라고 한 게 있으니까 이게 뭐냐? 8구역으로 나뉜 곳에서 쓰던 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서가 우리 아사달의 행정 문자였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명칭을 가지고도 예서가 중국의 한자가 아니라 우리의 한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해서. 예. 여러분 해서. 자, 이 한자는 우리가 이 한자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한자가 자그만치 20억,
이 지구상에서 20억의 인류가 쓰는 문자입니다.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문자입니다. 예?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한자를 언어학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충격적입니까? 예? 아니 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한자를 언어학적으로 연구를 안 했을까요? 심지어 우리 국어, 한글, 이거 뭐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도 말이죠. 예? 우리 지금 그 한글 연구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나라, 중국이 한자의 연구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겁이 나서 못 하는 겁니다. 연구하면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한자의 원형을 파괴하는 겁니다. 예, 원형을 파괴하는 겁니다. 간자로. 예. 빨리 한자의 원형이 파괴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망신을 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한자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자가 우리 문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걸 연구한 겁니다. 한자에는 뭐 한자뿐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언어가 다 기본 형태소가 있습니다. 모든 언어가. 우리 국어도 자음 모음 또 그 외에 몇 가지 형태소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국어는 우리 한글은 기본적으로 약 50개 정도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50개 정도. 그런데 한자는 말이죠. 한자의 자수가 얼마냐면 약 10만 개 정도 됩니다. 대략. 실제로는 뭐 한 번 쓰고 없어진 것까지 하면 한 15만 개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한 10만 개라고 보고 10만 개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한자가 실제로는 200개 정도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어려울 게 없었던 겁니다. 예. 제가 한자를 연구한 거는 바로 이 200개의 형태소를 연구한 겁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이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아무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류가 쓰는 이 한자를 말이죠. 기본 형태소 연구를 아무도 안 했다. 그거를 제가 세계에서 처음 했다는 게 참 이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예. 예. 참 이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응? 한국엔 저보다 훌륭한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인들도 안 했고 일본인들도 안 했고 예. 중국도 안 했고 아무도 안 한 겁니다. 그 기본 200개의 형태소 연구를 제가 한 겁니다. 이 200개의 형태소만 이해하면은 한자 3천자 정도는 6개월이면 뗄 수 있습니다. 아주 그 한자가 쉬운 거죠. 예, 쉽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글보다도 쉽다고 얘가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한글보다 왜 쉬우냐? 우리 한글은 글자는 읽고 쓴다 하더라도 뜻을 알기는 또 어렵습니다. 공부를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한자는 아닙니다. 한자는 글자 자체에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글자만 이게 뭐를 이 형태소가 뭔지만 알면은 저절로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자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해서인데요. 해서의 해자인데 지금까지는 한자가 왜 어려우냐? 이 하나하나의 형태소가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형태소 공부를 안 하니까 옛날부터 해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 통째로 외우라는 겁니다. 통째로 우리가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서가 한자가 어려운 거죠. 이거 통째로 외워야 되니까. 예. 그런데 해서, 이 해서가, 이 해자가, 저는 이 해자가 말이죠. 우리말 해가, 우리말 하늘의 해가 한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해자가 우리말 해의 어원입니다. 이게 예?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말 해의 어원인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태양이라는 말만 씁니다. 해라는 말을 못 씁니다. 걔들은 모릅니다. 예. 중국인들은 이걸 지혜, 지혜 이렇게 발음합니다. 지혜 발음하는데 뜻도 모릅니다. 걔들은 뜻도 모릅니다. 예, 사용하지도 거의 않습니다. 아니 가장 한자의 기본이 되는 해서 어? 예, 그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중국인들이 그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아, 해라는 말이 한국인만 쓰니까 걔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들 문자가 아니니까. 예. 예.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은 실제로 인류 문명은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조상만이 만들어낸 겁니다. 아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류 문화 자체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한국어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거는 이 언어에 담겨 있는 뜻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해도 인격체로 본 겁니다. 인격체로. 그냥 사물로 본 게 아니고. 중국인은, 중국 한족들은 하늘의 해를 태양 하면 끝입니다. 태양. 걔들은 태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어떤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해는 뭐냐? 우리말 해는 태양의 영혼을 해라고 한 겁니다. 예, 태양의 영혼. 태양의 껍데기가 태양이고 그 태양에도 우리 몸뚱아리에 마찬가지로 혼이 있다고 본 겁니다. 예, 혼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혼에 있는 희읗과 해의 희읗이 거의 같잖아요. 이렇게. 벌써 이게 우리말이라는 걸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나무 해 나무목이 있습니다. 나무목이 뭐냐? 이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무지팡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무지팡이, 예? 예, 나무지팡이. 참 이게. 야, 보십시오. 우리 이 환인, 나무지팡이 짚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환웅, 나무지팡이 짚고 있습니다. 단군왕검, 나무지팡이 짚고 있습니다. 예. 한자는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서 쓰였던 겁니다. 나무지팡이를 짚었다는 거죠. 이 나무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이게 서기전 2400년에서 2600년 사이에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렇게 나무지팡이를 짚고 있잖아요. 예, 나무지팡이 짚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모세가 짚었던 예, 지팡이입니다. 이거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구리로. 예. 자, 예수님도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 자, 예. 보십시오. 예. 예수님도 다 지팡이 짚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황 2014년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8월 달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식을 거행할 때 이렇게 지팡이를 두 개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팡이를. 예? 예. 기독교 문명. 유럽의 기독교 문명의 뿌리가 어디서 갔겠습니까? 이 나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단군이 짚던 나무 지팡이를 자기네들이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예. 자, 우리 산신령들
왜 지팡이를 짚고 나오겠습니까? 산신령 지팡이 안 짚으면 산신령도 아닙니다. 예, 지팡이 짚어야 됩니다. 예? 스님들 다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는 겁니다. 이 스님들도 예. 예, 다 지팡이 짚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계 3대 고등 종교가 다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들의 예, 신앙적 권위를 주장해 왔습니다. 예? 지팡이 가지고. 그런데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말이죠. 우리 단군 왕검은 서기전 2333년입니다. 단군 왕검은. 환웅은, 환웅 시대는 서기전 300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환인의 시대는 서기전 3300년입니다. 우리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위에, 바로 이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해. 이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이 해가 누구냐? 마고 삼신입니다. 환인 앞에 모계 통치 사회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것도 자그만치 4만 3천 년 동안이나 인류 문화는 바로 이 모계 통치 시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모계 통치 시대 때 우리 마고 삼신이 바로 이 나무 지팡이를 짚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왜 나무지팡이를 짚었느냐? 당시 우리 부족의 통치자들은, 할머니들은 부족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연세가 높은 분들이 통치자가 되다 보니 자연히 나무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 나무지팡이가 예, 자손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권위가 대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무지팡이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우리 이 나무지팡이의 역사와 뿌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무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예? 우리 한국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또한 해서가 예? 여기 빗자인데요. 이게 술 빗자인데 두 분, 원래는 삼신인데 아사달에서 호랑이족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할매의 위패가 사라졌죠. 두 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 할머니, 백자가 뭐겠습니까? 백자가 태양, 태양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왜 백의 민족입니까? 마고 삼신의 자손이라는 거죠. 마고 삼신이 바로 태양의 영혼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해자에는 우리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한족들은 해서에 이 나무가 왜 서 있는지를 전혀 몰랐잖아요.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형태수 분석을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형태수 분석을 해보니까 이 나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무지팡이더라. 이 나무지팡이의 뿌리가 단군, 환웅, 환인, 마고 삼신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서가 당연히 우리 문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족의 문자일 수가 없잖아요. 중국인들은 해자를 모르는데 예? 하늘에 태양이라고 하지 하늘에 해라고 안 하는데 태양을 해라고 하는 민족이 해설을 만든 겁니다. 더 이상 뭐 이거 뭐 할 누가 이거 이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형태소 분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늘모입니다. 마늘모. 예. 이게 예. 우리 한국의 옥편에는
이 형태소의 이 부수의 훈을 마늘모라고 했습니다. 마늘모라고. 중국의 모든 자서들은 이것을 사사로울 사의 옛 글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칭 세계 최고의 한자학 박사라고 하는 진태하 선생은 자신이 쓴 한자학 전서에서 이 허신의 설, 중국의 설을 수용해가지고 예, 마늘모라고 하면은 안 된다. 틀렸다. 틀린 것이다. 사사로울 사자가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태하 선생은 말로만 한자가 우리 글이라고 주장을 하시지 그분이 쓴 책을 분석하면 다 한자는 중국의 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우리 건 틀렸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도 또 큰 충격을 제가 한자의 형태소 분석을 하면서 3일에 한 번씩 제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에? 세계 최고의 문자를 만들어 줬는데 이 자손들이 말이죠. 지 조상이 만들어 준 걸 모르고 다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 에? 이 개명천지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도 다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응? 저도 이 마늘, 우리말 마늘이 이건 순수한 우리 국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마늘이 마늘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연음이 된 겁니다. 연음이. 예, 연음이 된 겁니다. 마늘. 예, 마늘. 예? 아, 그게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세상에. 마늘. 마늘이 한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예? 우리 한국어 99.5%가 다 한자에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자에서 왔습니다. 70%가 한자에서 온 게 아닙니다. 예? 마늘 같은 것조차도 이게 한자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이 마늘이 누구냐? 이분이 태을이에요, 태을. 예? 예. 이분이 태을입니다. 태을. 우리 민족 종교가, 뭐, 민족 종교 하시는 분들은 태을을 다 아실 겁니다. 예. 마늘이 태을입니다. 예? 이분은, 우리 조상들은 이분을 새로 인식합니다. 새. 예? 태양새. 예. 새로 인식합니다. 마는 뭡니까? 지상을 통치하다가 도를 완성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 예. 그게 마인 겁니다. 예. 도를 완성해서 하늘로 돌아가신 분. 예. 마고 삼신이죠. 마고 삼신이 마늘입니다. 제가 이 한자의 형태소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한자들이 마고 삼신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많은 한자들이.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마고 삼신이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어떤 모자를 썼느냐 하면 고깔 모자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마늘모라고 했던 겁니다. 마고 삼신의 모자. 예. 마늘의 모자. 줄여서 마늘모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옥편이 굉장히 정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옥편이 이 한자를 우리 조상들이 안 만들었다면은 중국도 모르는 중국도 몰라가지고 사사로울 사의 옛 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마늘모라고 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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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도제 인물상입니다. 금룡총에서 출토된 고깔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고깔 모자.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왜 이렇게 국가를 모자를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예? 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도 이렇게 상투 비슷하지만 예. 예. 좀 머리가 뾰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토우입니다. 경주에서 발견되는 토우인데요. 다 이 머리가 이렇게 뾰족합니다. 예, 뾰족합니다. 예. 예, 머리가 예, 뾰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예, 경주에서 발굴된 토우인데 머리가 편두입니다. 편두입니다. 바로 곶갈 모자는 편두인이 썼던 모자입니다. 예, 편두인이 썼던 모자입니다. 예, 다 이렇게 편두입니다. 예, 다 이렇게 편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만자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투관입니다. 상투관. 우리 이 조상들이 왜 상투를 틀었느냐? 마고 삼신의 자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늘의 자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투를 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무용총 벽화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택견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곶갈 모자 쓴 신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씨름을 하고 택견을 한 이유가 뭐냐? 누가 신체적으로 예, 똑똑한, 예? 누가 건강하고 똑똑한가? 똑똑한 남자를 선발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부일처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손을 퍼뜨리게 하는데 남자들을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서 튼튼하고 이 예? 예,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씨를 퍼뜨리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이 우수한 이유가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훌륭한 유전자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씨름, 택견 그냥 한 게 아니다. 훌륭한 남자를 선발하는 대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김홍도의 대장간 풍경인데 다 이렇게 대장장이들이 곶갈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대장장이를 우습게 보지만 실제로 고대 시대로 올라갈수록 대장장이는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을 다루는 직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철을 다루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곶갈 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제주도에서 예. 삼신할매한테 이제 아들 달라고 기원하는 구슬합니다. 그럴 때 무당이 이렇게 곶갈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 예. 다 이렇게 곶갈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곶갈 모자. 우린 이 곶갈 모자 우습게 알고 있지만 이 곶갈 모자를 쓰신 분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예. 예. 다 우리는 이렇게 곶갈을 아주 온갖 다양한 곶갈들이 나타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나주, 남평면에 이제 선왕신인데, 예, 곶갈을 쓰고 있죠. 예. 예, 곶갈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도자기도 이렇게 곶갈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도자기 자체가 곶갈신, 우리 마고 삼신한테 제사 지낼 때 쓰던 기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 저기 보면은 이제 부처님 같은데, 예. 역시
머리 뒤에 고깔모자를 씌워놨습니다. 예. 이렇게 이 옛날에 이 악사들도 보통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악사도 이게 다 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참석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깔모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관노 탈놀이, 나장복 다 이렇게 고깔모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 심지어 양반도 아닌 것 같아도 예. 양반이 쓰던 복권도 사실은 고깔입니다. 우리 이 장군들이 쓰는 투구도 이 고깔입니다. 예. 부처님 머리에도 이렇게 예, 고깔 모자를 이렇게 예, 씌워놓고 있습니다. 예, 비구니들 다 이렇게 고깔 모자를 썼습니다. 예, 예수제 할 때도 예, 고깔 모자 썼죠. 예, 승무 역시 고깔 모자를 씁니다. 저렇게 예, 승무의 원형은 우리 무속의 살풀입니다. 살풀이 예, 불교에서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홍산에서 발견된 토기입니다. 토기. 중국 한족도 중국 정부가 홍산 문화가 자기네 거다. 그래서 이 토기를 근거로 중국의 역사 시대를 470년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토기를 근거로. 근데 이 토기는 홍산 문화가 중국 한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의 유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만자입니다. 예. 예. 이 토기들이 마늘, 마고 삼신한테 제사 지낼 때 썼던 그릇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 중국 한족이 마고 삼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마고 삼신 아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예? 우리 문화는 다 이렇게 예? 나주에서 출토된 금동 관모입니다. 다 이 고깔입니다. 이렇게 예. 이 앙소 중국의 앙소 지역에서 예, 채도가 출토가 됐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고깔 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마고 삼신의 자손들이 중국 땅을 정복해가지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깔 모자 가지고 고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 심지어 우임금도 하나를 건국했다는 우임금도 고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우임금이 누구겠습니까? 단군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고깔 모자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고깔 모자가. 그래서 고깔 모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왜? 이게 다 고깔과 관련된 제사 지낼 때 쓰던 제기들입니다. 심지어, 자, 이것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서 이렇게 밑을 뾰족하게 만들었는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왜 사용하기 불편하게 밑을 뾰족하게 만들었나. 그런데 이렇게 뒤잡아놓고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고깔입니다. 고깔. 예. 이 그릇이 고깔 신한테 제사 지낼 때 썼던 그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빛금은 뭐냐? 이것이 태양문입니다. 그 고깔 신이 어디에 사느냐? 태양의 주인이다 이겁니다. 태양의 주인. 예? 마고 삼신인 겁니다. 마고 삼신한테 제사 지낼 때 쓰던 그릇이기 때문에
밑을 마고 삼신을 상징하는 곡갈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주변에다가 돌을 쌓게 되는 겁니다. 돌을. 예. 그 왜 돌을 쌓느냐? 마고 삼신은 돌로 오신단 말이죠. 예. 마고 삼신은 돌로 온단 말입니다.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돌을 쌓아서 어차피 돌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빗살무늬톡이라고 하면은 우리 선조들의 영혼이 날아갑니다. 예,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곡갈형 태양문톡이다. 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유물이나 우리 역사에 대한 명칭도 세심하게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빗살무늬 토기가 유럽에서부터 많은 지역에서 출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일본까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아사달 사람들이 이 토기가 출토되는 지역을 정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토기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돌. 예? 돌에다가 이렇게 새를 그려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과 새와 태양 다 곡갈신입니다. 곡갈신의 상징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곡갈신에게 제사 지내는 돌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곡갈 형태로, 곡갈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삼신 할머니가 자손의 혼백을 거두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 곡갈 형태로 흩날립니다. 예. 예. 이 마고 삼신이. 머리카락이 곡갈 형태로 흩날리니까 이게 마고삼신이죠. 예. 이게 우리 한복의 정형입니다. 우리 한복은 지금의 한복은 우리의 정형이 아닙니다. 고종 임금 때 이 한복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 한복은 이렇게 반드시 곡갈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새의 옷입니다. 새의 옷. 마고 삼신이 새잖아요. 예, 태양새. 예. 새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일본 일왕이 즉위식할 때 이렇게 곡갈 형태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왕의 조상이 어디에서 갔겠습니까? 이것이 일본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문화가 건너갔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호탄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이 곡갈형 이 술컵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아사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것은 페니키아, 예, 페니키아에서 발견된 이 소조 상군인데 다 머리가 이렇게 편두라는 사실, 편두입니다. 예, 우리 조상들이 유럽까지 다 정복했었다는 사실을 예, 이 문화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이게 이집트의 왕인데 예, 다 이렇게 곡갈형 모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를 왜 잘랐느냐? 예, 이것이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쓰면은 역린을 범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천자국의 곡갈 모자만 예, 꼿꼿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최후국에 이집트 같은 최후국이
예, 고깔 모자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른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편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고 화살이 쏟아, 예, 태양의 햇살이 쏟아지는 장면을 새기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넉넉히 입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아사달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고깔 모자가 좀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예. 역시 이집트입니다. 예. 요거보다 오래된 시대의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사달에서 난리를 쳐서 이렇게 잘라진 겁니다. 잘라져서 이렇게 예, 위에가 평평해진 겁니다. 예, 수메르의 물과 지혜의 여신. 물과 지혜의 여신이 누굽니까? 이 마구 삼신입니다. 고깔 모자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깔 모자. 예? 예, 이 물줄기가 어깨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세 마리씩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고 삼신입니다. 예. 고깔 모자. 고깔 모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가슴에 거는 장식품입니다. 예. 예. 우리로 말하면 삼조나 같은 건데요. 이 새가 편두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예. 왜 다리가 세 개가 아니고 두 개냐? 이때는 호랑이 할머니가 아사달에서 도망을 쳤을 때입니다. 호랑이족이 호랑이 할머니의 위패가 사라졌을 때죠. 그래서 새의 다리가 두 개일 때와 세 개일 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는 이 하라방 제주도에 하라방만 뭐 이 돌하라방만 이제 모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남원 서천리에 이렇게 예. 돌에다가 고깔 모자를 씌워놓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이제 환인 환웅 단군 왕검이죠. 예. 바로 이렇게. 돌이 편두입니다. 편두. 예. 지구상에서 편두가 편두 문화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기록상 우리나라입니다. 청나라 걸륭제가 청나라 걸륭제가 대신들을 모아놓고 신라의 편두에 대해서 많은 변명을 합니다. 내가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신라의 신라 사람들이 다 편두를 한 게 아니고 신라의 일부만 편두를 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책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편두를 해서 아주 무식한 놈들이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걸륭제가 청나라 걸륭제가 중국 대신들을 모아놓고 신라의 편두를 변명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걸륭제가 신라를 그렇게 변명을 했을까요? 예, 자기네가 신라 김씨의 자손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예? 예, 우리는 청나라 역사를 하면은 중국 거로 치부하지만 사실은 따지면 우리 역사잖아요. 예, 그 청나라 왕실이 신라를 변명을 엄청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두를 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정신 상태가 잘못돼서 편두를 연구를 안 했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이 편두를 연구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인간의 머리는 사실은 안에 골수가 더 많이 더 클 수가 있는데 이 뇌가 외피가 너무 딱딱해지는 바람에 골수가 못 자란다는 겁니다. 외피가 크면은 훨씬 많은 골수가 담길 수가 있고
그러면 골수가 많은 만큼 인간이 더 똑똑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측정을 해본 결과 편두인들의 골수가 비편두인들보다 15%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이 편두를 했던 겁니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늘과 더 많은 교신을 하기 위해서. 예? 예. 우리 문화에는 이렇게 마늘의 모자, 마늘모, 마늘모자, 곶갈모자, 편두가 어마어마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세계 학자들이 어떤 문화를 놓고 그 문화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는지를 추적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재 가장 다양한 문화가 남아있는 사람들, 곶갈 문화가, 편두 문화가 가장 많이 다양하게 발견되는 지역이 바로 곶갈 문화, 편두 문화의 기원지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곶갈의 민족입니다. 곶갈의 민족입니다. 그거 바꿔 이야기하면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 곶갈 모자를 쓴 편두인들이 서기전 300년경까지 세계를 지배했다는 사실은 유럽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예. 예, 인정을 합니다. 바로 한자의 이 마늘모가, 마늘모가 그 곶갈 모자를 상징하는 기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늘모가 곶갈 모자를 상징한다. 곶갈 모자를 쓴 사람들은 천자다. 예, 천자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이것이 쓰인 한자들은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사로울 사자는 이게 뭡니까? 예, 천자가, 곶갈 모자를 쓴 천자가 곡식, 예, 곡식, 먹을 것만 생각하면은 그게 사사로운 거다 이겁니다. 예, 천자가 먹을 것만 생각하면 그게 사사로운 거다. 그러면 공은 뭐냐? 이게 천자면은 이것도 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에 어디에서든 이게 보이면 아 이거 천자야. 이것만 벌써 이해를 하시면은 한자가 진짜 거저 먹는 거죠. 네. 천자가 팔가, 아까 제가 팔가, 우리 아사달 팔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팔가의 백성들을 염려하면은 그게 공이다 이겁니다. 그게 공. 네? 공변될 공이다 이거예요. 예, 천자가 백성들을 걱정하면은 그게 공이고, 천자가 지 먹을 것만 생각하면은 그게 사다 이겁니다. 뭐 한자가 어려울 게 하나가 없잖아요. 예. 바로 우리 아사달 팔가가, 예, 공자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예, 공자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팔자가 쓰인 한자들은 다 무조건 우리 조상들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팔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 거자입니다, 거. 응? 예. 천자가, 천자가 어디 있습니까? 땅 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자실 것도 없잖아요. 흑토만 알고, 마누모만 알면은 이게 한자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천자가 땅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죽은 겁니다. 응? 예. 그런데 우리말 가다, 가다의 어원이 바로 이 거자입니다. 원래는 우리말 가다가 거다였던 겁니다. 거다. 모음 조화가 돼가지고 가다가 된 거죠. 이렇게 우리말은 거의 다가 한자에서 왔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가다의 어원. 근데 중국인들은 말이죠.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는 이 말을 못 씁니다. 중국인은 사자를 씁니다. 죽을 사자를. 예. 근데 우리는 말이죠. 지금도 돌아가셨어. 갔어.
같다는 말을 우리는 지금도 사람이 죽었다는 데다 쓸 수가 있습니다. 씁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무엇이 죽었다고 할 때는 죽을 살을 쓰고 이거는 서울에서 부산 갔다, 한국에서 중국 갔다 할 때만 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문자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고자를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은 걸 돌아가셨다고 하는 민족이 이 문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한족은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기태 천자의 나라, 천자의 나라가 크다는 겁니다.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다 곡갈모자 아니면 천자니까 천자의 나라가 크다. 홍 활, 천자의 활이 크고 넓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활보다 천자의 활이 크고 넓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글자 자체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시자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한자가 역사적인가? 어? 여자가 곶갈 모자를 쓰고 나라를 다스린 데서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자는 이렇게 역사의 화석입니다. 역사책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 설명이 되잖아요. 여자가 곶갈 모자를 쓰고 나라를 다스린 데서부터 세상의 모든 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모계 통치 시대가 명백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어느 누구도 이 문자가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걸 설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었느냐? 형태소 연구를 하니까 이게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저절로. 역사책이 필요가 없더라 이겁니다. 한자 자체가 역사를 다 설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겁이 나서 모택동이가 한자의 자형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 쓰이게 되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 중국이 개망신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한자의 자형을 파괴하고 간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곶갈 모자를 쓴 어진 사람이 맞다. 즉 천자가 우리는 십간이 있었습니다. 십간. 십간 중에서 곶갈 모자를 쓴 분이 으뜸이다 이겁니다. 천자만 곶갈 모자를 썼고 나머지 구간은 곶갈 모자를 안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웅자, 고뭉자도 보십시오. 고뭉자. 이게 이제 뭐 다 곶갈 모자를 쓴 아사달에 이 달월자는 아사달입니다. 곶갈 모자를 쓴 아사달의 두 할머니의 불자손이 곰이다 이겁니다. 불자손. 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불로 표현했습니다. 불로. 왜 우리가 불이냐? 아, 조상이 태양이니까 태양의 자손이 불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뭉자의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글자에는 이렇게 다 불화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시를 엽니다. 신시라고 우리가 읽습니다만은 원래는 신불입니다. 신불. 그게 불풀자입니다. 불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 가서 땅을 만들면은 그곳에다가 지명을 불자를 넣습니다. 불자를 넣던 겁니다. 그래서 안시성 같은 경우에도 원래의 지명은 뭐였느냐? 불군에. 우리 지명에 이 불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뭐 함부르크, 무슨 부르크 다 이 불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조상들이 거기 가서 다 개척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불자가 들어갑니다. 예. 이 환웅의 웅자. 예. 이 열십자입니다. 열십자. 십간. 십간은 환웅이 십간이다 이겁니다. 십간으로 곡갈 모자를 쓴 새다. 환웅이 누구냐? 십간이었고 곡갈 모자를 쓴 새였다는 겁니다. 예. 예. 바로 우리 환인 환웅 당군왕검은 이런 곡갈 모자를 썼던 겁니다. 예. 이런 곡갈 모자를 썼던 겁니다. 보면은 이 곡갈 모자에 보면은 예, 새가 보입니다. 이렇게. 예, 새가. 예, 새가 보입니다. 예, 새가 보입니다. 자, 신라의 금관도 이렇게 예, 쉽게 말해서 모자가 이렇게 둥그러야지만 천자의 모자인 겁니다. 사각 모자는 아무리 멋있어도 그건 최후의 모자입니다. 사각 모자는 끝발이 낮은 모자입니다. 이 둥근 형의 모자가 돼야지만 천자의 정통성을 계승한 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흉노 선우의 모자입니다. 새가 나타납니다. 자, 평남 진파리 고분입니다. 삼조고, 역시 삼조고가 나타나죠. 새가 나타납니다. 예. 보십시오. 중국의 왕관에 새가 나타나는 걸 보셨습니까? 예. 바울이 환웅에, 환웅이라고 하는 그 명칭, 칭호를 보면은, 예. 명백한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환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예? 그래서 우리 역사의 무대가 흉노고지였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역사의 무대가 흉노고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다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환단고기가 우리 역사의 무대가 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한자 이러한 문화가 다 증거를 하는데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에? 우리 역사는 압록강, 두만강, 남쪽 한반도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 예. 우리의 위대한 역사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다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마고 삼신의 표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얼마나 그 뒤떨어져 있는가? 이 홍살문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이 홍살문이 뭔지도 몰라요. 에? 이거는 화살입니다. 활입니다. 활. 활입니다. 예, 요것은 예, 요것은 활줄입니다. 활줄. 활대고 재여져 있는 게 다 화살입니다. 화살입니다. 아까도 제가 큰 홍자가 천자의 활이 크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활을 또 보면은 우리 이 활, 이 문화가 얼마나 또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요것이 이제 마고 삼신의 표시입니다. 왜 이렇게 홍살문을 세웠느냐? 요것이 이제 참도입니다. 참도. 마고삼신은 돌로입니다. 돌로. 예. 그러니까 마고삼신이 돌을 깔아놔야지만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참도가 뭐 왕이 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마고삼신을 모르니까. 예. 예. 마고삼신이 오셔서 죽은 왕의 혼백을 데려가야 된단 말이죠.
마고 삼신이 늦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하해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누가 올라와서 이 혼백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 평생 지하의 불구덩이에 갇혀서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우리는 마고 삼신이 와야 되는 겁니다. 왜 그 큰 고인돌로 돌무덤을 만들었겠습니까? 마고 삼신이 돌로 오기 때문에 큰 돌을 갖다 놓은 겁니다. 마고 삼신의 눈에 잘 띄라고. 예.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응? 파르테논 신전의 예. 아테나 여신상입니다. 이게 화살입니다. 활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활을 들고 있습니다. 예. 예. 루브르 박물관인 알테미스 여신상 이렇게 활을 들고 있습니다. 돌이 위에 앉아 있습니다. 돌이 위에. 예? 이분이 누구냐? 우리 마고 삼신 중에 백인의 조상인 치할머니인 겁니다. 예, 치할머니인 겁니다. 백인의 조상인. 예. 예? 우리가 이 문화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이게 다윗,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이게 바로 마고 삼신의 국갈모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모세 신앙의 핵심이 우리의 삼신 신앙에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석등. 이것이 부도입니다. 스님들이 왜 이렇게 돌 속에 유골을 묻었느냐? 예. 이 곶갈모자 아닙니까? 곶갈모자. 곶갈모자를 쓰고 계시고 돌 속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마고 삼신의 품에 안기겠다는 겁니다. 인도의 불교가 우리 삼신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세 분이 마고 삼신입니다. 이 세 분이 마고 삼신입니다. 예. 가운데 있는 분이 곰 할머니, 호랑이 할머니, 치 할머니입니다. 실제로 백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 요것이 키질 69호 석굴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예. 서양 사람들이 와서 1860년부터 1920년까지 중앙아시아의 우리 유물들을 수백만 점을 다 훔쳐갔어요. 다 훔쳐갔습니다. 지금 우리 유물은 다 중국 정부가 또 다 훔쳐가고. 예. 예? 예. 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게 아니라고 하니까 유물의 주인은 지 유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되는 유물들 보면은 예, 우리 마고 삼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 이것이 경주 계림로 14호분에서 발견된 검입니다. 이 검입니다. 이 검을 곰 할머니가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응? 하늘에서 지상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세 분 할머니가. 예. 근데 가운데 곰 할머니가 경주 계림로 14호분에서 출토된 황금보금을 차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은 황금보금을. 바로 이 황금보금이 단군 왕검이 찼던 천자의 검인 겁니다. 예. 우리 민족은 통치권을 하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통치권의 상징이 바로 이 검입니다. 이 검입니다. 통치권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상징이죠. 예. 자, 시간이 부족한 거죠? 예. 제가 이거 외에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예? 오늘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사람인자도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인자가 예, 사람인자가 우리 마고 삼신을 뜻하는 문자입니다. 이 인자가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하면은 마고삼신이 하늘이다 이겁니다. 중국 놈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사람이라고 자꾸만 하니까 우리가 중국 놈 따라가다가 사람이 하늘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에? 조상 모독이죠. 에? 아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지가 조상이라고 하는 거 똑같으니까. 인내천이라는 것은 예. 마고삼신이 하늘이다 이겁니다. 응? 홍익인간 예.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환웅이 온 게 아니고 자손들이 조상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조상 무서운 거 알려주겠다고 환웅이 이 땅에 온 겁니다. 조상 똑바로 받들라고 예. 조상 똑바로 알으라고 예. 조상 무시하면 큰일 난다고 그거 알려주려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예. 홍익인간이 우리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상을 위해서 하늘의 조상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간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중국 놈들이 한자를 거꾸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걸 사람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 검자 보십시오. 검. 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분. 이게 인자 밑에 한일자는 또 한 분이 더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니 두 분. 두 분 조상 할머니가. 예. 두 분 조상 할머니께서 예. 두 분 조상 할머니가 아사달의 낭낭대방구역과 두 팔가를 다스리라고 내려주신 칼이 그게 검이다 이겁니다. 예, 검이. 그냥 뭐 검 이게 아니고 예? 예. 하늘에 있는 곰할머니, 치할머니가 예. 낭낭대방을 잘 다스리고 팔가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내려주신 칼이 검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에 이 검자가 있는 겁니다. 예. 집에 돌아가셔서 글자를 보시면은 제가 그 책에는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좀 뭐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또 전화상으로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기 육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사람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고기는 이 빌경은 성스러운 언덕입니다. 성스러운 언덕에서 두 분 조상 할머니한테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게 고기다 이겁니다. 예, 고기가 응? 예. 그래서 우리말 고기 한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 한자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99.5% 이상이 다 한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자는 애당초에 우리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말은 다 한자에서 온 겁니다. 예. 봄춘자 같은 경우에도 이 석삼자와 사람인이 있습니다. 왜 그 석삼자와 사람인이 있느냐? 인자가 조상 할머니라고 제가 했잖아요. 세 분 조상 할머니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 왜 오시겠습니까? 삼신 할머니는 자식을 전제합니다. 봄을 우리 조상들은 잉태의 계절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부일처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자를 선발하고 여자를 선발해서 예. 그래서 봄철에 3월 삼진날에 씨를 받았던 겁니다. 예. 그 남자 선발할 때 씨름을 한다든지 택견을 한다든지 맷돌을 굴린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남자 선발하고 여자는 강강수월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예. 그 여자 이 남자들은 강강수월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자식을 생산할 사람을 선발했는데 그걸 언제 했느냐? 봄에 했던 겁니다.
바로 봄춘자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용자는 뭐냐? 새 할머니, 삼신 할머니가 와야지만 방아를 찧는다는 겁니다. 방아를. 이 방아는 무슨 방아겠습니까? 예, 자식 농사를 짓는 방아인 겁니다. 예, 예, 자식 농사 짓는 방아인 겁니다. 예, 예. 이 한자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러면 태자는 뭐냐? 삼신 할머니한테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거는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소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삼신 할머니한테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는 정성껏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태자가 된 겁니다. 예? 예. 제가 뭐 보여드릴 게 좀 많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요것은 이제 용인데요. 용. 용이 보십시오. 용이 용을 타고 있는 동물이 곰하고 늑대입니다. 곰하고 늑대. 용을 타고 있는 것이 이게 무시사당 화상석 벽화인데요. 지금은 뭐 용이 엄청나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용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다 곰하고 늑대들이 다 용을 타고 다닙니다. 예? 참 우리가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거꾸로 우리가 오늘날에는 용이 뭐 그렇게 대단한 줄 알고 말이죠. 예.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이 농자 보십시오. 농자. 농아. 농아를 가리키는 농자가 용자와 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용의 귀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용의 귀는. 예? 용의 입은 말을 못하고 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 무슨 문자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용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사달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 문자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있는 것도 농자인데요. 저 농자는 뭐냐? 소나 말을 가축화하기 전에 용의 민족이 멍에를 목에다 걸고 소나 말처럼 일했던 역사를 고증하고 있습니다. 저 문자는. 예? 용의 민족이 소나 말을 목에다 걸고 예? 멍에를 목에다 걸고 소나 말처럼 일을 했던 역사. 예. 이 문자들은 다 심지어 이것도 농자입니다. 밑에 돌석자가 있는 것은 뭐냐? 용의 민족이 연자방아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연자방아를. 다 노예였던 겁니다. 예. 그런데 거꾸로 지금 우리가 용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앉아 있으니 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자의 200개의 기본 형태수 중에서 지금 현재 100개까지 이 해석을 끝냈습니다. 100개까지. 앞으로 100개를 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200개가 다 완성이 되면은 5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만든 한국의 한자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 누구도 중국인들도 부인 못할 겁니다. 예, 우리가 예, 진짜 이제는 참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손들입니까? 어? 우리 조상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한반도에 쫓겨와서 어? 여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끼리 맨날 싸우고 예? 예, 이제는 우리가 진보, 보수 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깔아뭉갤 게 아니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부터 뜻을 합치고 통일 이루고 역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날이 우리 죽기 전에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